자, 69번 별표하고요. 선명한 이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이냐 아니면 감성이냐. 그쵸? 이거 하나만 잡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문제는 항상 앞하고 뒤가 중요한 거야. 빈칸 앞과 뒤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감성은 빨간 거로, 이성은 파란 거로 색칠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가봅시다. To begin with, 우선 그것은 얘네들이 아니었다. 불행한 나치 희생자들이 아니었다. 뭐 한 것은? 자, named A, B죠.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때 강조 구문을 쓰고 있어요. 그쵸? It, for. 자, 그러니까 대어는 유태인들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말 끔찍한 자신들의 운명을 뭐라고 불린 것은 홀로코스트라고 불린 것은, 그치,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뭐 홀로코스트는 파란 색깔이야. 파란 색깔. 자, it, who 또 강조 구문을 쓰고 있죠? 이, 고.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부른 건 바로 미국인이었다. Apply A to B를 쓰고 있는 거야. 여기 Apply A to B. 그럼 디스가 가리키는 게 홀로코스트인 거죠. 그럼 홀로코스트, 디스, 파란 색깔이죠. 홀로코스트, 그치, 파란 색깔.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미국인이 붙인 거야. 자, 이 디스 인공적이고 굉장히 기계적인 용어인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여기에다 적용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무슨 색깔이야? Artificial Technical Term. 그쵸? Nazi Extermination. 그치? 전부 다 파란 색깔이죠? 어디에다 적용한 건? 여기 Extermination에 적용한 건. 자, 버스로 뒤집어지네요. 그리고 나서 뭐 요 정도 구문은 이제 보여야 돼. 파일부터 요까지가 부사적인 거죠. 파일, where as로 쓰인 거야. 반면에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벤트를 꾸며주는 게 where이죠. where부터 어디까지냐면 서울까지. 요게 이벤트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 다 죽여버린 그 이벤트는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더 이벤트 이즈가 여기 생략된 거야. 이게 생략,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네임이 오형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네임 A as B라고, 그치? 쓴 거죠. 그 이벤트, 유대인 다 죽여버린 그 이벤트는 가장 더러운 대량 학살이다. 자, 복잡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복잡하면은 주절이 중요하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주절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Murder Must Fall, 이거는 빨간 색깔이 되겠죠. 그렇죠? 자, 가장 더러운 대량 학살이래요. 이 이벤트가 불러 일으켜요. 이보크 시킵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가장 강렬한 혐오감을 불러 일으켜. 즉,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감정은 빨간 색깔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는 무슨 색깔이에요? Revolution은 빨간 색깔이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그럼 반면에
그런 반면에, 여기서 끝나네. 그런 반면에, 그쵸? 그런 반면에, 왼 가로 열고, 요, 닫고, 여기서부터 주저리고, 그치? 언제 그 사건이 이 흔치 않은 기계적 용어로 이름 붙여지면, 그럼 기계적 용어는 뭐예요? 파란 색깔이죠. 이성대. 그쵸? 이때 왼은 주절에 걸리는 왼입니다. 주절에 걸리는 왼이야. 그러니까 화일에 걸리는 건 여기서 끝났어요. 자,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그 사건을 번역부터 하고 빼, 그 다음에. 그치? 자, 그러면 first in our mind는 파란 색깔이네요. 마음속에서. 다음에 감정적으로가 빨간색이 되는 거죠. 자, 잠깐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머릿속에 번역을 하게 돼. 그쵸? 감정적으로 이름 붙이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일단은 이성적으로 테크니컬 텀으로 이름을 붙이면 일단은 이성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 감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죠?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감정적으로 이름을 붙이면 엄청난 감정적 반응들이 튀어나오고요. 빨간색 형광펜 유발되어지고, 다음에 이름을 기술적으로 이름 붙이면 파란 색깔 무감각하게 붙이면 나중에는 감정이 나중에는 나오겠죠. 근데 일단은 먼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홀로코스트라고 유치원 애들한테 얘기하면 일단 해안가 뭐 이런 거 생각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코스트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까지 읽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딱 생각이 안 들면 더 이상 계속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다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까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쭉 읽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읽어보자. 유진부터 읽어보죠. 여기서부터. 자, 기술적이거나 특수하게 만들어진 단어를 사용하는 거. 그럼 얘는 무슨 색깔이야? 파란 색깔이죠. 특수하게 만들어진 텀까지 쓸게요. 파란색과. 자, 뭐 대신에? 라고 했습니다. 뭐 대신에? 단어들 대신에. 이 단어들은 뭐야? 빨간색까지. 우리 일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테크니컬한 언어를 쓰는 것은 뒤에 거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뒤에 내용은 초록색 형광펜이 나와야겠네요. 거리두기 뭐 이런 거, 그쵸? 이렇게. 거리두기다. 그리고 블랭크다. 됐죠? 그럼 블랭크는 파란 색깔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쵸? 자, 블랭크 다음 읽어볼게요. 홀로코스트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홀로코스트 파란 색깔. 우리로 하여금, 퍼밋 목적은 투부정사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능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지능적으로.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지능적으로. 얘가 얘겠죠. 마음속에서 먼저, 머릿속에서 먼저 딱 생각나는 거. 마음이 아니라. 자, 어떤 곳에서, where? 이 사실이. 그럼 이 사실이 뭐예요? 이벤트죠. 그쵸? 그들의 아디너리 네임, 이런 이름이 붙여질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름이 붙여질 때, 그럼 아디너리 네임은 빨간 색깔이죠. 우리를 감정적으로 압도하는데, 감정적으로 빨간 색깔. 자, 일반적인 이름 붙이면 우리가 난리띠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이름, 이성적인 이름을 딱 씀으로써
적극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게끔 만드는 거라는 얘기겠죠. 자,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이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문제 풀죠. 자, 보기를 보니까, 자, 블랭크는 무슨 색깔이 와야 돼? 녹색 형광펜이, 아, 저 파란색 형광펜이 와야 됩니다. 근데 보기가 다 어떻게 쓰고 있어? Separate. A from B를 쓰고 있죠. 그쵸? 그러면, 감정적인 거에서 이성적인 걸 뽑아내야겠죠. 빨간 색깔 형광펜에서 파란 색깔 형광펜을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돼? 녹색, 저기, 파란색 형광펜이 돼야 되고, B는 빨간색 형광펜인 거야. 그러면 답이 2번이에요? 5번이에요? 자. 자, 이제는 2번이냐, 5번이냐. 이름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텀스, 테크니컬은 이름에 붙이는 거잖아. 감정을 뽑아내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죠. 그쵸? 이름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자, 블랭크 바로 뒤에 intellectually 라고도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답을 잘 풀었고요. 이분법 꼭 기억을 하고.